이번에 이어질 무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휴머니스트 영상감독 우리 최성갑 씨를 소개합니다. 영상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문에도 또 무대가 만석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디서 왔나 물으셨나요? 저 안쪽 깜깜한 양산에서 왔어요. 나라 대고 우박다 참에도 가끔은 서울로 가수회로 갔어요. 아! 자, 우리 최성갑 씨의 양산에서 왔어요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나 물었었나요? 전남친 한가만 양산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나라편 가무치도 피우며 가끔은 왕열차 타고 서울로 봉포리로 왔어요. 정보리 같은 급행열차 타고 고향 양산으로 달려왔어요. 아이고 가수님, 그 어떻게 우리 후배 가수 김현희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를 양산에서 왔어요 최고로 아주 완벽하게 개사하셨네. 막 이 곡으로 막 음원 등록하였어. 막 그 원래 우리 이름 모른다고 원곡 가수가 뭘 가더라고. 아 그래요. 맞아요. 그 김병걸 씨라고 유명한 그 작사가 작사한 건데 최강산이라고 또 우리 형님 노래 그 작곡가 아시죠? 그분의 노래인데 김현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 최성갑 가수가 부르니까 더 멋지네요. 김현희 가수님 사랑합니다. 자.